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제10차 IWRA 세계물총회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대구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250만 대구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또 우리 물관계 전문가 여러분, 또 세계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세계물총회를 우리 대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신 가브리엘 엑스타인 IWRA 회장님, 또 우리 배덕표 한국수자원학회 KWRA 회장님, 또 허준행 조직위원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계신 홍정기 환경부 차관님 감사드리고, 우리 백재현 KW K-Water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홍석준 국회의원님, 장상수 시의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구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세린 음바에 띠암 세네갈 수리위생부 장관님, 로익 보송 세계물위원회 회장님, 또 압둘라 세너 세네갈 제9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님, 패트릭 라밧 전 IWRA 회장님, 그리고 해외 기빈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IWRA 세계물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내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IWRA 세계물총회는 세계 각국 수자원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과 기술을 모색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세계 물 안보와 복원을 위한 지식, 기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물 문제 공동 대응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고 복원 가능한 물 관리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 환경의 파괴와 수자원 문제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을 극복하고 수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과거 섬유 중심의 산업화와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 물의 위기를 겪었지만 시 정부와 시민들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증 검증 시설과 집적화된 물기업들을 가진 국내 유일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전문 기관인 한국 물기술 인증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혁신적인 물 관련 기술 개발로 혁신적인 물관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물총의 산업 시찰을 통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둘러볼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팔레스타인, 인도, 네팔, 짐바브웨, 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섯 개국의 청년 물대사들께서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국에서 역량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는 세계가 당면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자원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구에 머무시는 동안 매력적인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멋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